뭐 길게 얘기할 건 없으시다 하셔. 엄마 팔자는 어쩔 수 없이 박복해. 어 그래요? 어 지금이야 인제서 살만하고 응? 그건 고생고생 그냥 내가 그게 내 운명이러니 자식도 내 운명이요 남편도 내 운명이요 그리고 그걸 탓을 하지를 않아 그냥 탓할까 하면 진작에 개진부터 싸두고 나갔을 거고 근데 서러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네. 크게나마 누구를 부러워하고 막 시샘을 하고 이건 아닌데 간혹간혹 나라는 사람도 어쨌든 엄마라는 사람 이름 석자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시고 있구나 애 엄마로서 남편의 아내로서 근데 중요한 건 어쩔 수 없이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어 엄마 팔자가 일을 엄청 해야 되고요 돈을 내가 뭐가 됐든 간에 내장사를 하면서라도 움직여야 되고 아니면 내가 남의 집 허드레인 일이라 대해서 투잡이라도 뛰어야 되고 밤낮으로 뛰든 엄마가 그렇게 일복이 터진 사람 중에 하나야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남편이 뭐 많은 돈을 벌어오진 않아요 근데 성실하고 나름대로는 착한 거 말고 우리 엄마가 더 착해 보여 내가 볼 적에는 아유 눈물 나올라 그랬네 근데 그것도 내가 내려놓고 감사하고 가자하고 온 세월이 여기까지입니다 애쓰셨어요 자 올해 나름대로는 9세 삼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이동의 변수가 들어와 있구나 네 이동의 변수가 들어와 있다고 근데 두 개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이동의 잠깐만 이동 변수가 들어와 있어서 내가 매매를 하든 장사해요 혹시? 네 장사를 하면 장사 터전을 옮겨야 되든 지금 그것이 머리가 지끈지끈지끈 아프고 솔직히 지금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싶지만 제일 물어보고 싶은 건 먹고 사는 지금 이 현실 지금 요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네. 제일 궁금해 우리 엄마야 네 맞죠? 네. 그럴 때면 이게 뭔가 나갈 듯 하면서도 나갈 작자도 있었다 그러지만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네. 계약의 체결들 그리고 뭔가 완벽하게 이게 매물이 그리고 장사 터가 내놨는데도 응? 그리고 또 내놨어도 내가 또 장사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나가지도 않았는데 더 걱정이요 저거 나갈까도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엄마가 이동의 문서가 걱정이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이동은 들어왔다 이거야 엄마 이동은 하셔야 돼 근데 그게 걱정으로 들어왔다는 뜻인 거야 아무리 일사천리로 퍽 해서 나갔으면 모르는데 네. 그것이 아니고 그것도 내가 지금 손해가 조금은 있어 보이는 손해가 좀 있어 보이는 아이 그래 여기서 나름대로 잘 벌어먹고 살았지 그냥 이걸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근데 누를 수 있는 턴은 아니야 나와야 되는 턴은 맞아요 아 방법이 없어요 나와야 되는 턴은 맞아 여기 이 턴을 갖고 눌러서 내가 다시 누르려고 장사하려고 왜냐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이 뭐 코로나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옮기기가 쉽지는 않은데 남들 받는 만큼의 권리금을 좀 받으면은 그나마 조금만 엎으면은 옮겨갈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얘기하잖아 안 돼요 이걸 내놔도 근심 걱정 맞아요 그걸 해놓고 받아도 손해가 있기 때문에 어디다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지금 딱 그거예요 가게를 내놨는데 가게 터가 예를 들어서 가게를 내놔야 되나요 내가 이걸 옮겨야 되나요 그리고 옮겼을 때 내놨을 때 제값을 받을 수 있나요 그걸 갖고 저는 다음 거를 갈 때 손해가 없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받으면 내가 다시 복구해서 다시 일어나서 장사를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이도저도 안 되는 이도저도 지금 옮길 수도 없고 당장 이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거를 접고 내가 빚을 줘서 딴 데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내놓자니 뭔가 여기 텀은 떠 있어서 지금 그런 단계다 손끝에 항상 맛은 좋구나 무척 일해야 되고 물을 마를 날이 없어야 되고 손끝에 근데 저는 한 번도 고생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그만큼 했으면 이제는 편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누른 거지 누른 거지 나는 그냥 지금 장사하는 게 너무 음식 안 만들어 갖고 남들한테 일단 돈을 받지만 대접하는 게 난 너무 즐겁거든요 그래서 자 어머 있잖아 일복이 터졌다고 손에 물 마를 일이 없다고 그냥 가진 고생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는 가진 고생인데 나는 나도 저도요 무당을 하면서 아우 내가 이게 초치기구나 생각이 들면서도 어쨌든 힘들 때도 있지만 투덜은 안 내 근데 엄마도 똑같은 거야 내 일을 사랑하는 거고 내가 온 인생을 바친 거고 내가 내 마음 우울증 그걸 다 풀어서 기분 좋게
그리고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래도 먹고 살할 수 있었던 거야. 그게 행복이라고 엄마가 생각을 하시는 거죠. 그리고 식구들이 인정을 해주니까. 그럼 만약에 엄마가 직장이나 다니고 그랬을 것 같으면, 그죠? 이 집도 못 끌 것 같다. 더 전에 이동은 어서 빨리빨리 빼야 될 것 같고요. 가게요. 그리고 손해는 조금은 날 것 같지만 새로운 세터전에서 엄마가 움직이시는 게 조금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도 나갈 듯 나갈 듯 안 나갔어요. 그러니까 계약 체결이 나갈 듯 나갔던 아까도 했잖아. 이 완료가 아니 그 계약 체결이 완전히 되지 않고 매매가 이거 내 보낼 것 같은데도 뜨문뜨문 오기는 한다고. 근데 이 계약서에 계약금이 들어와야 계약이 있죠. 예. 보고만 가고 말은 좋고 막 목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사람들도 생각하는 게 있잖아. 그게 지금 한 해마다 한 번씩 터에서 나를 약올리는 것처럼 안 내보내는 거야. 네. 한 번씩 왔다가 권리금을 제가 1500 불렀어요. 그러면은 저 들어간 돈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갔지 하는데 그거를 반을 치면은 제가 갈 곳이 없어요. 그렇다고 제가 지금 상황에서 저도 너무 빚이 많은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. 다는 못 받아요. 한 2,300, 3,400은 깎일 거야. 그 정도로 깎는데도 800으로 치더라고요. 거기에서 200을 더 받든 뭐를 더 받든 보니까 가시기 전에 그냥 터 얼렁얼렁 나가게 손해보지 않고 결국엔 엄마가 여기서 나와야 돼요. 안 그럼 몸수가 안 좋아지고. 저 아팠어요. 몸수가 안 좋아진다잖아. 내가 몸이 괜히 이래저래 아프고 잘못하면 여기서 엄마야 넘어질 수도 있고요.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와야 되니 매매초나 얼렁얼렁 사람들에게 매매나 기원하고 기도하세요. 그러고 나면 그래도 내가 엄마가 말씀하신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요. 조금 전에 사람들이 엄청 깎은 거 말고 그거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 기운으로 불러줄 테니까 매매초나 키고 가셨으면 좋겠고 조금 몸은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저 고관절 수술했어요. 5월달에. 몸 관리하셔야 돼요. 엄마. 올해는 엄마가 몸도 금전도 조금 손해를 많이 입어라. 이런 한 해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 또 조심하셔야 돼. 서러운 것도 나의 운명이라는 생각하고 기쁨으로 왔습니다. 내가 고생, 남들은 나한테 고생했다 그러지만 나는 고생한 게 내 집안 식구들 다 내가 어쨌든 먹여 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가장 아닌 가장으로 될게 그게 기쁨이고 저는 행복입니다. 근데 또 나는 놀 수가 없습니다. 놀 수가 없어요, 엄마. 놀면 아파요, 더 아파요. 놀 수가 없어서 요게 조금 제 가격으로 좀 이렇게 가서 저 다시 일할게. 그게 엄마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다. 맞아, 지금. 네. 솔직히 모든 건 다 내가 가장이야. 내가 가장이고 내가 지금 두 팔 걷어붙였어. 그 입장이에요. 그래서 요 턴은 한두 달 이렇게 기원하시고 나면 적자는 생길 것 같습니다. 석 달 안 걸릴 것 같습니다. 그또 내가 나가게 해줄 테니까는 초래도 매매철에도 조금은 기원하듯이 그 터전에 터주에서 조금 이게 놓게끔 그렇게 해서 비로소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 그 터전에 있으면 엄마 몸 아프다. 알겠죠? 그러니 그렇게 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그럼 궁금하신 거. 제가 뭐를 제가 지금 닭도리탕 집을 하는데요. 거기에다가 이제 닭도리탕을 전문점으로 했다가 제가 한 작년 올 봄인가 거기서 돼지갈비찜을 하나를 넣었어요. 그리고 제가 며칠 안으로 이제 점심에 그 뼈해장국 있잖아요. 뚝배기 하나씩 감자탕. 네네. 제가 감자탕을 잘 끓여서 점심 때만 그 뼈해장국을 한 그릇씩 해가지고 점심 장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제가 뭐가 맞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. 뭐를 해야 그냥 저는 많은 돈 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현상 유지해서 지금 처해져 있는 거 코로나 때문에 빚진 거 그거나 좀 조금씩 갚고 저희 이제 손녀딸이 생겼거든요. 풀렸어요. 전문적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. 닭도리탕은 가시고요. 저녁 장사를 가시고요. 네. 그리고 중간에 뭐 돼지찜이고 하지 말고 딱 하나만. 점심에만 딱 하나만. 뚝배기면 뚝배기. 네. 직장인들 아니면 뭐 일하시는 분들 상대로 해서 그렇게 메뉴로 가야지 더 이상 밀렸다가 엄마가 가다가 죽고 금전에 죽고 또 엄마가 욕심이 없으면 없다 그러지만 돈의 욕심은 없지만 일의 욕심이 있어서. 맞아요. 그것이 남들이 잘못 보면 괜히 내가 또 죽을 구석으로 넘어가는 것 같더니 저녁엔 닭도리탕을 하시고 중간에 뚝배기를 파시든 그렇게 두 가지만 딱 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어요. 점심에 그러면 감자탕 해도 괜찮아요. 뭐 감자탕이든 뚝배기든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요. 지금 운이 안 좋으려니까 계속 복잡하게 갈라 그래요. 그러니까 집에 뭐 그러기고 뭐고 다 있고 저기 뼈만 사갖고 오면은 그냥 있는 거에다가
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좀 불려가고 갈 수 있는 건 좋고 터는 나오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. 그러면은 그거 나가면은 제가 갈 때는 있어요? 있어요. 일단 나가는 게 먼저 중요해요. 아. 거기에서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터에서 조금 더 해주면 아프다고. 지금 어서 나와. 수술했는데 또 아파요? 어서 나오라고. 내 몸수에서 안 좋으라니까. 아시겠죠? 집은 괜찮아요? 집은 괜찮습니다. 사는 집은 괜찮아요? 사는 집은 지금 2, 3년 동안 눌러 계셔도 될 것 같고 1, 2년 동안 눌러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내 터에서 텃바람이 불어서 집에요? 아니면 터? 가게? 가게. 그러니까 가게만 옮기면 되는 거죠? 가게만 일단은. 옮기시면 돼요.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잠 주무시고 그리고 터는 조금 까다로운 터이기 때문에 안 빌고는 그 터가 나가지가 않아요. 안 빌고는 그 터가 깎입니다. 아시겠죠? 네.